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앵커리포트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이틀은 바뀌었습니다. 맛있는 마켓 내 앵커리포트 오늘 주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나스닥처럼 갈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 우리 시장도 나스닥 따라 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에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투자가는 워렌 버핏도 아니고요. 칼 아이칸도 아니고 사실 레이 달리오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 한번 트위터에 들어가셔서 보세요. 그러면 그냥 투자와 관련된 주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로빈후드 트레이더의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데이브 포트노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마켓워치에서도 이 사람 얘기하고 있고요. 포브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로빈훗이라고 하면은 이거 동학개미 운동과 같은 그런 흐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로빈후드라는 지금 이제 온라인 플랫폼 주식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수수료를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는 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거래 사이트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주식 얘기 를 막 하고 있어요. 이 종목 사보자, 저 종목 사보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나는 자산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는 주식 다 믿지 말아라 라고 위에 올려놓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언론을 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승률을 보면은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은 스포츠 도박사였어요. 예, 근데 지금 밖에 못 나가 버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다 보면 굉장히 촉이 좋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공격적인 주식 투자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데이트레이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선두 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리를 보면요, 칼 아이칸을 이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워렌 버핏도 이긴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이 허츠라는 지금 이제 파산 신청을 낸 그런 렌탈 업체 있죠. 칼 아이칸이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여기 지금 이 로빈의 트레이드에서는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이게 5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급등을 한 모습이어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중에 좀 나와 있는데 워렌 버핏조차도 지금 항공주를 팔았는데 트레이더에서는 오히려 항공주를 사들이는 그런 모습이 났는데 거기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빈후드 트레이더들이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높이고 있는 그런 매수 주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요거 여러분들 많이 얘기가 많았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실업률과 관련돼서는 지금 생각보다 좋은 V자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환호를 한 쪽도 개인 투자자 로빈후드 트레이더였고요. 이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언택트였는데 굉장히 빠르게 드라이빙도 늘어나고 있고요.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동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백악관에서 얘기를 하는 거나 지금 현재 흐름에서 지표들을 보고 좋은 쪽을 가장 강력하게 보면서 V자 경기의 반등을 기대하는 쪽은 아 로빈후드 트레이더 개인 투자자구나.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앞서서 칼 아이칸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 지금 데이브 포트노이가 얘기했던 그 지금 트위터에서도 이거로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워렌 버핏이 이디엇이라고 했던 데이트레이더의 수익률이 더 좋다?
그리고 지금은 워런 버핏이 굉장히 좋고 대가인 거 알고 있지만 수익률로 보면 지금 내가 더 좋아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기사화가 많이 된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항공주 팔았다고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로빈후 트레이더들은 모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트라는 ETF가 50%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승률로 봤을 때 역시 워런 버핏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 사람이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느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집중력, 이게 좀 많이 없어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집중력도 굉장히 강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흐름들을 조금 더 지지할 수 있는 모습이 오늘 소식이 나왔었죠. 연준에서 주식의 자산의 붕괴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로금리 내년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점도표도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 안 좋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경기 안 좋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드캡,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딱 캡으로 막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우리 정책하겠다.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이쪽도 한번 고려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산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연준의 흐름도 오늘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쪽에서? 바로 나스닥 쪽에서. 그래서 다우보다는 나스닥의 초강세가 돋보였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고요. 종가상 만 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다우는 아무래도 예전에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기술주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쪽에 소위 말해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다는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순환매에서 이제 주도주를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일까요?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요? 연준 발표 이전에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이때 보니까 테슬라가 가장 강했고요. 그리고 줌비디오는 코로나 사태에 가장 부각받았던 종목이고 하락했던 쪽 보면은 역시 항공주라던가 다시 한번 리조트라던가 레저 쪽의 하락이 강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물론 단기간에 보게 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로빈후드 트레이더들이 이겼습니다. 데이트레이더들이. 근데 다시 한번 이쪽이 좀 조정을 받고 이 성장주의 움직임이 강하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것을 이겼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지금 나스닥에서 승자들을 봤던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쪽은 자금을 많이 운영하는 매니저들이나 기관들입니다. 기관 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꼭지다. 좀 더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맞지.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항상 맞지 않았어. 꼭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우려를 하고 경기 지금 안 좋다. 근데 시장은 먼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모두 다 뒤집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측면이 있었죠.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력이 강해졌다.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의 지지,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기관 투자자들, 지금 속이 굉장히 많이 쓰릴 겁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같은 흐름은 IT 버블 시기랑 너무 비슷해.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월가의 기관들이, 펀드 매니저들이 안 사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주식을 사더라. 이거 IT 버블 시기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격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좋냐 나쁘냐를 가리는 것보다는 이런 현재 분위기 현상에 대해서 지금 기관 쪽에서는 또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은 좀 하나가 더 넘어간 것 같은데요. 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포브스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런 지금 현상에 대해서 기관들이 개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개인들이 기관들이 좀 움직이지 않아서 그쪽의 흐름이 답답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기관들의 시각도 무시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항공주와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뭐 파산했던 종목조차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에서는 또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될 종목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뭘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변함없는 것은 있습니다. 수급입니다.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이 어디를 향하는 건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니콜라라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수소차, 수소트럭 한 대도 팔지 않았는데 주가는 급등했다. 오늘은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선택은 여기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 수급이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흥국 증시 지금 뭐 미국이고 우리고 다 PR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스닥과 비교해봤을 때 그리고 신흥국 증시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가 유리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강한 종목 섹터의 비중이 시가총액 비중이 정말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신흥국 증시에서는요. 금융주의 비중이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50% 이상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섹터를 살펴보니까 우리 증시는 IT,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언택트 관련주, 또 하나 바이오 쪽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스닥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증시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여기에 포함돼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코스닥도 나스닥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 코스닥이 아니라 우리 증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나스닥의 구성의 구성 종목과 거의 유사하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우리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면 나스닥을 따라간다면 가장 먼저 따라갈 수 있는 증시가 우리 증시라고 여전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에서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올 이유를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동성의 흐름은 IPO 시장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쏠림이 밸류를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점 오늘 힌트로 좀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 이것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나스닥을 따라갈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자, 앵커 리포트 함께 봤습니다.